오늘은 브롤스타즈에서 승률이 높은 브롤러 탑10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이 영상은 2024년 4월 8일 기준의 자료들이 사용되었음을 알립니다. 먼저 제키입니다. 제키의 승률은 59.9%로 10번째로 승률이 높습니다. 솔직히 제키는 상대한테 걍 들이박아도 1인분 이상은 하는 브롤러이며 또한 하이퍼 차지도 보유해 매우 높은 승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키의 픽률은 1.03%로 약 340만 판 사용되었습니다. 승률은 브롤볼에서 가장 높으며 바운티 하이스트에서 가장 낮습니다. 다음은 매그입니다. 매그의 승률은 60%로 9번째로 승률이 높습니다. 매그는 처음부터 강한 로봇을 타고 시작합니다. 이때는 라인전도 사귀고 나쁘지 않은 밸런스를 갖추고 있기에 승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또한 로봇이 부서진 후도 공격하여 다시 궁극기를 빠르게 채울 수 있어 매우 사기 브롤러라 생각합니다. 매그의 픽률은 0.46%이며 약 170만 판 사용되었습니다. 승률은 트로피 탈출, 쇼다운에서 가장 높으며 바운티 하이스트에서 가장 낮습니다. 다음은 보니입니다. 보니의 승률은 60.2%로 8번째로 승률이 높습니다. 보니는 대포를 타고 있을 땐 매우 느린 대신 저격수라는 역할군을 달고 거의 탱커와 맞먹을 정도의 HP와 준수한 딜량을 내놓고 있어 나쁘지 않은 브롤러입니다. 보니가 대포에서 내릴 때는 높은 딜량을 내는 어쌔신 역할도 가능하기에 적합한 상황에 맞는 역할군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니의 픽률은 0.46%이며 약 170만 판 사용되었습니다. 승률은 트로피 탈출 쇼다운에서 가장 높으며 바운티 하이스트에서 가장 낮습니다. 다음은 헹크입니다. 헹크의 승률은 60.6%로 7번째로 승률이 높습니다. 헹크는 벽을 끼며 공격하는 것이 유리하며 벽이 많은 맵에서는 라인을 쉽게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HP와 높은 궁극기의 질량으로 승률이 높은 브롤러입니다. 헹크의 픽률은 0.43%이며 약 160만 판 사용되었습니다. 승률은 트로피 탈출, 녹아웃에서 가장 높으며 바운티 하이스트에서 가장 낮습니다. 다음은 안젤로입니다. 안젤로의 승률은 61%로 6번째로 승률이 높습니다. 안젤로는 저격수 중 가장 높은 딜을 낼 수 있으며 궁극기와 함께하면 대부분의 브롤러를 원컵 낼 수 있는 브롤러입니다. 이러한 높은 딜량, 긴 사거리, 사기적인 궁극기 등으로 승률이 높은 브롤러입니다. 안젤로의 픽률은 3.2%로 약 110만 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샘입니다. 샘의 승률은 61.6%로 5번째로 승률이 높습니다. 샘은 잘 사용한다면 궁극기의 높은 딜량을 연속적으로 사용 가능해 단번에 폭딜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젯의 CC기 활용도가 높아 승률이 높은 브롤러입니다. 샘의 픽률은 0.51%로 약 190만 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버스터입니다. 버스터의 승률은 61.7%로 4번째로 승률이 높습니다. 버스터는 준수한 딜량으로 상대의 메인 딜러들을 쉽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가젯을 활용하여 많은 변수 창출이 가능합니다. 궁극기는 CC기 면역, 피해 감소, 발사체 반사로 좋은 효과들이 있으나 이때 속도가 감소되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리고 많은 활용점이 없다는 것도 단점이긴 합니다. 버스터의 픽률은 0.49%로 약 170만 판 사용되었습니다. 영상을 찍다가 버스터 30렙 코앞까지 왔습니다. 아직 30렙이 하나도 없는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순간인데 과연 승급전에서 떨어질까요? 붙을까요? 잠시만요. 여기서 이렇게 언더독이 걸린 것은 이것은 30렙을 찍으라는 신이 주신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찍는 것은 잘 모르겠고 그냥 30렌부터 찍는 게 우선입니다. 일단 30렌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로 이제 한 판만 남았습니다. 이 이점만 올린다면 저는 이제 30랭크 하나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는 개뿔 그냥 떨어져 버렸네요. 다음은 더그입니다. 더그의 승률은 62.2%로 세 번째로 승률이 높습니다. 더그는 제키의 상이오한 브롤러라 할수 있습니다. 두 브롤러의 세세한 특징은 다르나 기본적인 캐릭터의 특성은 같습니다. 그냥 대놓고 박아도 1인분은 할수 있으며 아군 치유, 부활 등 사기적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승률이 높은 브롤러임을 알수 있습니다. 더그의 픽률은 1.13%로 약 420만 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애쉬입니다. 애쉬의 승률은 62.8%로 두 번째로 승률이 높습니다. 애쉬는 맞아야 세지는 예전에는 아무도 쓰지 않는 쓰레기 브롤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반 공격을 얻는 분노 게이지 충전량이 증가하는 버프를 받아 그나마 쓸만한 브롤러입니다. 물론 상위권 랭커분들이 많이 사용해 승률은 높고 픽률은 낮은 듯합니다. 그래도 애쉬는 예전보단 더 많이 나아진 브롤러 같습니다. 애쉬의 픽률은 0.43%로 약 140만 판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 1위는 승률 65%를 갖고 있는 멜로디입니다. 멜로디의 패시브인 음표 딜이 매우 강하고 또한 브롤러들 중 유일하게 한번 궁을 채우면 세번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승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의 궁극기는 브루블 모드와도 매우 적합한 특성이기 때문에 브롤스타즈 승률 1위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멜로디의 픽률은 1.81%로 약 680만 판 사용되었습니다.
오늘은 브루스타즈에서 승률이 높은 브롤러 탑10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런데 승률이 무조건 높다고 해서 가장 좋은 브롤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픽률과 승률 둘 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승률이 좀 높다고 하더라도 픽률이 낮을 경우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 브롤러를 잘 사용해서 잘 이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특히 랭커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브롤러 그리고 그냥 일반 유저들은 잘 안 사용하는 브롤러가 픽률이 낮은 대신 승률이 높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조건 승률이 높다고 해서 그 브롤러의 티어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재미로 승률이 가장 높은 브롤러 탑10을 알아봤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